안녕하세요. 전자공학 계열 4학년 휴학 중인 윤성준입니다. 전기기사 자격증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대학생활 동안 대외활동 같은 특별한 스펙을 준비한 것이 없어 고민하던 중 아는 선배의 조언으로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전기기사 자격증은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 취업 준비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면접 등 공부할 때 전기기사 지식 등이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2차 필기시험 합격하고 2차 실기시험엔 떨어졌고 3차에서 실기시험을 합격하여 자격증 취득하는데 약 7개월 정도가 걸렸는데요. 전자계열 전공이라 겹치는 전공 내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회로이론이랑 전자기학 그쪽만 겹치고 나머지는 처음 보는 내용들이라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필기 공부를 할 때 강의를 들은 후 책과 교수님들이 집어주시는 중요 내용들을 과목별로 공책에 정리를 했는데 복습하는 효과가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게 경영 공부를 하고 기출 문제를 최소 두 번 이상 보는 것으로 공부를 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전기기사 학원을 다니려고 했는데 주변에 전기기사 학원이 없어서 인터넷 강의를 알아보던 중 배우락 샘플 강의를 들어봤고 꽤나 인상 깊어서 배우락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어요. 교수님들 모두 기술사분들이셨고 합격 수비도 굉장히 많아서 신뢰가 갔습니다. 전기기사 공부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배우락 강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려웠던 필기 과목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이었는데요. 처음 책을 보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외워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겁을 먹었는데 이 과목 담당이신 황민욱 교수님께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공부의 효율이 굉장히 높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처음으로는 일단 최한호 교수님의 강의가 기억에 남는데요. 인강 특성상 형강보다 집중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쓴소리도 해주시면서 강의가 끝날 때 합격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자주 이렇게 보내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전기설비기준 과목을 담당한 황민욱 교수님은 중요한 내용들만 집어주셔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강장규 교수님은 분야의 이해도가 굉장하신 분 같습니다. 수변전 설비 기출 문제를 풀이해 주실 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몰랐던 지식들을 많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성만 교수님은 기초 지식들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고 교재의 중요한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쉽게 풀어주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많이 길러주셨습니다. 전 첫 실기 시험에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크게 좌절을 했지만 다시 기출문제랑 배우락 인강 시험에서를 보고 나서 단답형 문제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단답에 대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재의 17개년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단답형 문제용 오답노트를 따로 작성하여 교재에 구비되어 있는 요약노트와 함께 수시로 계속해서 읽어봤습니다. 그 결과로 다음 시험에서 단답형 문제를 많이 맞출 수 있었어요.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운다면 충분히 전기기사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겁니다. 배우락 수강생 여러분, 화이팅!